사회자의 하나 둘 셋이라는 구령에 맞춰서 셋 하면 줄을 맞게 사진부터 네. 잠시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정면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셋 하면 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공무원들의 유배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정책연구원은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을 대구정책연구원에 대거 파견합니다. 파견을 해서 이론과 실무가 같이 접목되는 그런 계기로 전국 최초로 운영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실무에 파견되는 2급, 3급, 4급 공무원들은 대구시 공무원하고 순환 인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이론과 실무를 익히고 다시 대구시로 들어와서 실무를 하고 또 실무에 하던 사람이 또 정책연구원으로 가서 이론과 실무를 다시 익히고 그런 식으로 순환 인사를 할 겁니다. 곧 아마 행안부가 장악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상당수가 지방 이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1급 부시장 그리고 행정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도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현재 법률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법률은 시장의 재청으로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명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률이 그래 안 돼 있어요. 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시조직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언론에 쓰는 게 대구시가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건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랬던 거야. 그게 아니고 협의조항이야.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대구시가 조례로 그렇게 하는 거야. 법이 그래 돼 있어. 근데 그거를 행안부는 협의조항을 걷다가 성인조항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건 잘못된 관행을 지금 타파를 하는 거예요. 행안부가 잘못되게 지방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그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조항 제대로 읽어보고 좀 잘 써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우리 대구 미래 구상을 해놓으셨으니까 연구원은 그러면 뭐 정책이라든지 연구를 하면서 뒷받침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거기에 맞도록 이제 네. 전부 우리가 용역발주하고 대구시가 하는 모든 일을 앞으로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할 겁니다. 용역발주라든지 그러면 대구 시민들의 세금도 절약되고 대구 정책연구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들은 대구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제일 좋아지지. 네, 이상으로 현판 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